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시간 바로 37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조금 그 전에 동영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죠? 네, 지난번에 우리 이게 37번째, 37번째인데 지난주 우리 월요일하고 수요일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들 중에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린 거는 아무튼 이상하죠? 유튜브에 올린 거는 Under the Sea라는 노래 있잖아요. 인어공주 Mermaid에 Under the Sea가 빠졌고, 34번에서는 Under the Sea가 빠졌고, 36번에서는 겨울왕국이 몽땅 통으로 날아갔어요. Frozen. 그지? Let it go랑, 아, Let it go래. Let it go. 그죠? Let it go랑 그 Into the Unknown. 이 이유는,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이걸 아무튼 동영상을 올렸더니 저작권 침해가 걸렸어. 그래서 아예 유튜브에서는 볼수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저작권 침해가 걸리면은 뭐라고 이거 지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날라와. 그러니까 안 보여지니까는 지워야지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그 클래스팅에다가 올린 자료로 보라고, 클래스팅에다가 올린 자료로 보라 그런 거고요. 그걸 보기 싫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네이버에서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팅에서 그 필요한 장면만 조금 노래 듣는 것 정도만 하면은 좋았을 거고. 뭐 노래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 영어 송. 그죠? 잉글리시 송은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발음과 액센트 같은 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막뭐꼭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37번째 시간, 37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바로 다이얼로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ook and say.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아빠랑 같이 야구경 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대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스피킹 해보고 그다음 리딩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바로 스크립트로 들어갑니다. Look at the script. 대본에서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굉장히 심심한가 봐요. That seems to 심심하다가 뭘까? 심심하다. 아, 뭐였지? Bored. 그죠? That 지루한 것 같은. That seems to be bored. 지루해 보이나 봐. 그러면서 보라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보라한테 같이 말하겠습니다. Bora, what will you do this Saturday? 같이 시작. Bora, what will you do this Saturday? 무슨 소리입니까? What will you do? 이제 알아야죠, 우리. 이제 정말 외워야 됩니다. What will you do? 너뭐할 거니? 너뭐할 거니? 너뭐할 거니? 언제? This Saturday. This Saturday는 뭡니까? 이번 주 토요일, 즉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뭐 지금이 아마 주말이 아니고 주중인가 봐요. 그래서 주말,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약속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왜? 이제 보라도 컸으니까는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수 있고 뭐 학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아빠가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말할게요. I'll ride my bike at the park. 시작. 네. I will, 나는 할 거야. Ride my bike. 나의 자전거를 탈 거야. 오토바이 아니죠. 오토바이일 수도 있습니다. 모터바이크면은. 근데 바이크잖아요. I'll ride my bike. 물론 면허도 없지. 보라가 면허가 있을 수가 있나. I will ride my bike. 나의 자전거를 탈 거야. 어디에서? 어디에서? At the park. At the park. 공원에서. 공원에서 어디 에서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I ride my bike. 나는 공원에 바이크를 탈 거야. 어디서? 공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필기는 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했던 걸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바로 아주 오늘의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오늘의 중요한 말 같이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game together? 시작. 목소리가 좀 이상해. I'm going to 이러고 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game together? 네.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game together?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7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쯤은 7월 27일 혹은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냥 월요일로 칠게요. 자, 1번입니다. How, 어때? About,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 어때? 뭐뭐에 관해서 어떤데? 뭐뭐에 관해서 어때? 하고 다음에 요게 나와요. go가 무슨 뜻이 이게? 가답니다. 근데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는데 가다, 다로 끝나는 말에 ing를 붙이면 딱 두 개입니다. 뭐뭐 하는 중이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것. 그럼 여기서 가는 중이 어때요? 아니지. 가는 것이 어때? 가는 것, 가는 게 어때? How about going? 바로 남한테 같이 하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권유할 때 쓰는 말.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game? To the baseball game. 여기서 조금 잘못됐어. 여기서 나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game? 에서 베이스볼이 뭡니까? 야구죠. 야구 게임 가는 게 어때? 야구 경기 가는 거 어때? 야구 경기 가는 거 어때? 야구 경기 가는 거 어때? 괜찮어. 근데 우리가 어디 어디를 가다 할 때 경기를 가다가 아니라 보통 뭡니까? 베이스볼? 그 베이스볼 스테디움, 야구장 가는 거 어때? 이러잖아. 스테디움으로 바꾸겠어. 스테디움이 뭡니까? 바로 스테디움이 뭐야? 아니, 그 이름이 뭐냐? 스테디움이 그 경기장이잖아. 경기장, 그렇지. 경기장 스테디움이잖아. 그러니까 베이스볼 스테디움을 가야지, 야구장을 가야지, 야구 게임을 가는 게 어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about going to the baseball stadium이라고 적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Together. Together이 무슨 뜻이게? Together 아이스크림이 선생님 때는 유명했는데 Together 다 함께란 뜻.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Together. 함께란 뜻입니다. 뒤에 항상 붙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바로 ing가 뒤에 붙어야 돼. 다라는 말. 다라는 말 들으면서. How about going? 가는 게 어때? Baseball stadium으로. Going to the baseball stadium. 야구장 가는 게 어때? 함께. Together. 즉 함께 야구장 가는 거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stadium together? 그랬더니 아빠가 아주 딸한테 딸이 아빠가 너무 심심해. 딸이 놀아줘야 돼. 선생님은 또 딸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경기 게임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축구 야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딸들은 사실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아쉬우면서도 좋아. 막 아들들은 맨날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 선생님도 막 완전 맨날 가고 이러는 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aseball stadium together? 함께 야구장 가는 거 어때? 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ing가 바로 중요한 다로 끝나는 말인데 여기다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니? How about입니다.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너는 어때? 뭐 이런 거. 이게 어떠니? 파란색 같이 좀 해주자 얘들아. 기들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니?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한번 이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이거 오늘 여기 이것만 완료해도 마스터가 돼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밥 먹는 거 어때? 어떻게 할까? How about 밥 먹다 뭐야? eat잖아, 먹다. eating. How about eating? 뭐 할까? 밥 먹는 게 아니라 뭐. 햄버거. 피자. eating a pizza. How about eating a pizza? 이러면은, 피자 먹는 거 어때? 이거죠. 또 뭐 있을까? 운동하는 거, 노는 거 어때? 한번 할까? 게임하는 거 어때? 무슨 게임? 사커. 축구하는 거 어때? How about?
축구하다 뭐야? play를 써야 되냐? playing, play, 어? play가 아니지 또 playing 뭡니까 축구, soccer. How about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거 어때? 그죠? 또 뭐 있을까?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한번 해볼까? How about 엄마 도와주는 거 어때? 엄마 도와주다, 도와주다 뭡니까? How about 돕다, help. 그렇죠, help. 에다가 또 도와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ing 붙여야죠. Helping mom. 엄마 도와주는 거 어때? 와우. 이렇게까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How about helping mom? How about playing soccer? How about eating a pizza까지 한 번씩 다 할 수 있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에요. 뿅뿅뿅.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좋다 그러지 보라가. 왜냐면 보라는 우리 지난 단원인가? 알잖아. 우리 지난 단원. What time do you get up? 에서 보면 아빠가 사실 아빠 정체도 나왔잖아요. 어나운서고 보라랑 같이 끝나면은 야구 게임을 할 정도로 놀아주기도 한다 그러잖아. 보라가 야구를 좋아하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말하죠. That sounds great. 시작. 네, that sounds great. 그거 좋은 소리예요. 역시 야구를 좋아하는 딸입니다. 신기하네.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보라가 이번에는 보라가 말을 해요. 다른 친구한테 같이 말하겠습니다. Mario, what will you do tomorrow? 시작. 그렇지. 마리오야, 너 뭘 할 거니? 언제? Tomorrow. Tomorrow가 언젠데? 내일이잖아. 우리 또 한 번 해봐야 되나? Tomorrow는 내일이야. Tomorrow는 내일이고 오늘은 뭐게? Today죠. Today죠. 그 다음 어제는 뭐게? Yeah, yeah, yes, yes, yesterday. Yesterday.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 Every month summer. 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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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꼴라. 네, 이겼습니다. Yesterday. 이렇게는 알아야지. 내일, 오늘, 어제까지는 알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 그 다음, 그랬더니 마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뭡니까? 나는 축구를 할 거야. 누구와 함께? 나의 친구들과 함께. I'll play. 나 놀 거야. 아까 나왔잖아. Play soccer. I'll play soccer. 누구와 함께? With my 친구 한 명이 아니네. 오, 마리오 여러 명이랑 해야지. 축구를 한 명이서만 하면 재미없잖아. With my friends. 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오우, 나왔다, 드디어. How about you, Bora? 시작. 네, 여기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how about you가 있습니다. How about you?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는 어때? 너의 how about you 뭐 어때 이거잖아. 그죠? 그랬더니 너는 어때 이거죠. you가 붙으니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난 이거 좋아하는데 너는 어때? 나 이거 할 건데 너는 어때? 나 뭐 할 건데 너는 어때? 나 이거 했었는데 너는 어때? 다 How about you입니다. How about you. 아, 좀 시끄럽네. 옆교실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시끄럽게 불고 있어. 밥 먹으러 가고 있어. 야야야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어우 이 녀석들 안되겠네. 네, 혼내고 왔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정지를 누르고 녀석들 조용히 안 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조용히 없어지더라고요. 혼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착한 교사이기 때문에. 아니지. 착하다고 혼내지 않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참된 교사는 혼을 내줘야지. 될 때 혼을 내야 돼요. 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자, 갑니다. How about you, 보라? 이게 보라, 너는 어때? 이런 뜻입니다. 난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어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보라가 아, 사실 아, 참 보라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아빠랑 야구장 경기 가는 것 때문에 잘난 척한 거구나. I'll go to a baseball game. 나는 베이스볼 게임 갈 거다. 이게 잘난 척하는 말투가 될 수도 있잖아, 사실. 그래요. 그게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다른 점이 이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라가, 나는 야구장 갈 건데, 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건데 하면서 뒤에 이렇게 물결무늬 마크 치면은 왠지 놀리는 것 같잖아. 근데 얘는 똑같아. 나 야구장 갈 거다, 야구장 갈 건데, 뭐 이런 게다 똑같이 I go to baseball game, I go to baseball game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외국 영어에서는 사람의 그 표정과 말투가 사람의 표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 손짓, 몸짓 같은 바디 랭귀지를. 놀리는 표정이면 약간 눈빛이 막 약간 그 장난기 있는 눈빛이 되면서 막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래야 되고, 나 야구장 갈 거야 하고 진짜 진지할 때, 나는 그냥 네가 물었으니까 답하는 건데, 나 야구장 갈 거야 할 때는 아무 표정 없이 그치 그냥 갈 거야 막 덤덤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 세종대왕이 말 지은 한글을 통해서 해버리면은 어떤 의미든 다든 가능하잖아. 할 건데 하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굉장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어렵고, 그만큼 남들,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막그샘 오칠이라든지 막뭐그샘 해밍턴, 그리고 또뭐그 누구야, 테일러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외국인데 우리나라 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사실 엄청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살아도. 그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한, 그 나라에서 똑똑한 친구인데 우리나라에 온 거지. 자, 마리오 갑니다. That sounds fun. That sound fun. 무슨 뜻입니까? 그거 참 재밌겠다. 재밌게 들린다. Funny 재미있는, 웃긴 뭐 이런 뜻이니까. Funny가 웃기니까. Funny 재미있는 뭐 이런 뜻이니까. Fun. 그거 참 재밌게 들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That sound fu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장에 갔어요. At the baseball stadium. 사람들이 홈런 이러죠. 홈런. 홈으로 달리는 거 홈런입니다. 바로 홈으로 한꺼번에 달릴 수 있는 게 바로 홈런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말 하죠. Bora, catch the ball. 이게 무슨 뜻일까? 보라야, catch the ball. 그 공을 잡아라. 이런 뜻이죠. catch가 잡다니까. 그 공을 잡아. 그랬더니 Wow, nice catch. nice catch 이랬죠. 그러더니 그때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보라가 Thank you. thank you,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nice catch라고 칭찬했으니까 thank you 그러고 공을 가지고 집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야구공은 조심해야 돼. 날라올 때는 홈런공 같은 거는 이제 좀 속도가 안 붙고 날아오지만, 파울공 같은 경우 콱 하면서 속도가 붙어버리잖아요, 꺾이면서. 그래서 그거 맞아서 사망하거나 막 수술하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야구장 가면은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야구장 갔다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될 거죠. 물론 펜스가 쳐져 있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Look and say. 끝이 아니겠지요. 끝이 아닙니다. 바로 listen and do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Listen and do. listen and do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이제 각 친구들의 여름방학 계획을 한번 찾아서 연결해 봅시다. 여기 나온다. 빅뱅, 런던, 빅뱅. 빅뱅이 아니라, 빅뱅 G드래곤이 아니라, 빅뱅. 빅뱅. 이게 바로 큰 시계탑. 그리고 이게 런던의 명물 2층 버스입니다. 아, 이거 런던의 명물 2층 버스인데, 이거 선생님이 안 보여줬는데 굳이 볼 필요 없어. 왜냐면 요새 경기도에도 돌아다니거든. 선생님 동네에서도 계속 맨날 2층 버스 돌아다녀요. 근데 이렇게 이쁜 모양의 2층 버스가 아니야, 사실. 그건 좀, 더 디자인을 예쁘게 해야 될것 같아.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 넘버 원 갑니다. One.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take swimming lessons. 다시 한번 갑니다. One.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take swimming lessons. 자, 1번 학생 뭐 할지 빨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 make a line. 라인 그리세요. 그 다음, 1번, 넘버 2. 넘버 2는 여학생인데 과연 뭘 할지. Two.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visit my grandparents. 2.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visit my grandparents. 오, 그 다음, number 3. 3.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join a book club. That sounds fun. 한번 더. 3.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join a book club. That sounds fun. 그럼 number 4. 4.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go to London. That sounds great. 한번 더.
4.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go to London.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정답 맞춰볼게. That sounds great인데 뭘 했기 때문에 I'll go to London. London, England. London, England을 간다. 한번 가보자. 그럼 넘버 3는 뭐였습니까? 넘버 3는 I'll join a book club이었잖아. 북클럽. 이 친구는 북클럽을 가입하고요. 그 다음 건 뭐였습니까? 그 다음 넘버 2는 아이 또 시끄러워지네. 넘버 2 이 여학생은 I'll visit my grandparents죠. grandparents를 방문할 거야. 그렇고 넘버 1은 바로 I'll take a swimming lesson. swimming lesson을 받을 거야. take a swimming lesson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뭐 오늘은 가볍게 잠깐 몇 시야 이거? 너무 짧은데? 너무 짧은데? 가볍게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네. 오늘 한번 더 하겠어. 네. 더 해보자고. 그래. 그래도 좀 더 해봐야지. Read and do. 아차, 그 전에 이 그 아무튼 Under the Sea랑 그 Frozen을 못 본 학생들은 클래스팅 유튜브에서는 못 들으니까 클래스팅에다 올렸으니까 클래스팅 걸로 들으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 딱 맞아. 지난 시간 거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하는 사람은 유튜브로 들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클래스팅으로 들은 사람들 물론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자 그다음 그럼 친구들의 이거 메신저 카톡이야 카톡. 우리 카톡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교과서에. 신기하네. 이거 핸드폰 그림이잖아. 자 친구들의 메신저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번호를 써봅시다 했습니다. 친구들의 메신저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번호를 써보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나 연아야. 연아라고도 하고 유나라고도 합니다. 김연아도 사실 그 피겨스텝 게이팅 잘하던 김연아도 이렇게 영어 이름은 유나로 됩니다. 김유나 이러죠. 민호 What will you do this Sunday? 민호야 너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건데? 그랬습니다. 데이트 신청은 아니고 뭐 그렇게 데이트 신청이라고 벌써부터 얼굴이 화끈거리면 안 되지. 친구들끼리 노는 건데. 자, 얘 뭐야? 딱 바이크가 그려져 있어. 바이서클. 그죠? 바로 뭘 할 겁니까? 니들이 풀어보겠다고? 그래, 한번 풀어봐. 선생님이 그러면 풀어보게끔 선생님이 조금 말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야지. 그림이 딱 있잖아. 이게 야구공이 아닙니다. 이거 이게 야구공이고 지금 할아버지가 머리가 벗겨지셨네. 안타까워. 선생님의 나중 모습이야. 먼 훗날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야구공이랑 똑같이 생겼니? 자, 한번 시작. 네, 됐죠. 민호한테 뭐라 썼니? 민호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I will go to a baseball game이 맞겠지. 왜냐면 여기 아니구나. 미안해. I will ride my bike at the park. 공원에서 탈 거야. 공원에서 할 때 at이야. 인더라고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야외 활동은 at을 써요. 근데 뭐 in the building 이렇게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왜 at the school이냐면은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운동장이 있잖아. 학교 운동장까지 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at the school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난 보통 뭐 넓은 장소는 at이라고 써. 보통 넓은 장소는. 넓은 장소가 근데 보통 야외 쪽이잖아. at이 넓은 장소고 in이 좀 좁은 장소. in the building, 뭐 in the apartment, in the apartment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I will ride my bike at the park. 그러니까 공원이 꽤나 넓은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고 3번. 그 다음에 얘는 야구공이 왜 그려져 있을까? 당연히 얘는 자기 자랑도 자기 왜 무슨 얘가 How about you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얘 혼자 이러는 걸까? 자기는 베이스볼 게임을 간대. 그죠? 야구공이 그려져 있으니까 I will go to baseball game. How about you? 희선입니다. 희선이. 희선이는 희선이한테도 물어봐. 오늘 연아가 많이 심심한 것보다 유나가. 그치? 그땐 당연히 I will visit my grandpa. 바로 나는 나의 그랜드파를 방문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That sounds great. 그거 참 대단한 소린데 멋진 소린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나온 거 이 How about going ing 붙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요거 숙제로 한번 숙제 한번 검사해 볼까? 숙제는 공책에다가 이제 더 이상 그 클래스팅에다가 안 올리는 걸로 하겠어. 왜냐면 다른 친구들 보면 안 돼. 숙제는 공책에다가 다른 약속 뭐뭐 하는 거 어때?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한번 하나 정도 문장 한번 써봐. 뭐뭐 하는 거 하나 정도 그냥 뭐 TV를 보는 거 어때? 뭐 책 읽는 거 어때? 뭐 다 되잖아. 이런 거 한 문장만 만들어 보기. 어때? 한 문장만 만들어 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이것까지는 좀 해준다 생각하시고 부탁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끝이고요. 드디어 이제 딱 두 번이면은 1학기가 끝납니다. 1학기가 모두 끝나니까 정말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하고 잘 마무리합시다. 자, 이거 한 번씩만 읽어보고 이거 숙제까지 하는 거 꼭 해주세요. 그럼 40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later. Bye bye.